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월 13일입니다. 예, 토요일이고요. 오늘의 1월 두 번째 주 찐시황 바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헬로 에브리원. 네, 새해도 변함없이 건강하시고 그리고 또 주식 투자에서도 성과가 나는 한 해가 돼야 되는데 장이 왜 이따위일까요?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 딱 시장해놓고 그래. 올해 어디 한번 좀 해볼까라고 하다가 에? 뭐야 이게 이런 분위기로 지금 들어가는 게 현실인 것 같아서 참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아니 뭐 시작하고 단딱 하루 첫날 예 첫날이니까 맛은 보여주겠어. 그리고 그냥 계속 쭉쭉쭉쭉 빼버리는 겁니까? 예 이래서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예 이런 더티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어떻게 잘 대응을 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고요. 그런 쪽에서 올해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딱 하나, 변동성의 장세, 이제 시작이 되는 모습이고요. 하락이 깊었다. 그러면 또 올라오긴 올라오겠죠.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것 동안에 저희를 변동성은 그겁니다. 하락할 때 무지 괴롭게 해놓고 올라오면 또 올라가는데 여기가 끝일까 그랬더니 더 가버리고. 그러면 아니 중간에서 털렸는데 이거 더 가는데 쫓아가야 돼. 그래서 고점에서 딱 쫓아가면은 잡았는가? 그러면서 훅또 밀리고. 그러면 이 고통을 반복. 그래가지고 대응이 시장의 흐름에 맞게 심리가 그대로 말려버리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괴로워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하락하는데 물린 거 가지고 고생하다가 올라가는데 또 잘못하게 되면 올라가는데 내 주식별로 좀 팔아놓고 없어서 고생하다가 이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심리를 딱 잘, 정중앙에 딱 놓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베팅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타를 잘 맞춰놓고 그 다음에 15파에 가면서 어려울 땐또 다음 국면, 그리고 또 너무 셀 때는 다음 국면 생각하면서 균형 잡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가면 더 간다, 빠지면 폭락이다 이런 거 너무 관여하지 마시고 저희 중심을 잡아가는 그런 바리로 모니터 예 그렇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동향을 바라보게 되면 일단 미국 시장은 일단 좀 정체로 끝났습니다. 어제 보니까 뭐 다우지수 약간 하락, 또 S&P 500 고점에서 대롱대롱, 그 나스닥은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동공지진 뭐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아직 시장의 방향성을 못 맞추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코스피는 여기 뭐 어쩌란 말입니까? 예, 지금 여기서 그러면 반대로 미국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살짝 쉬었다가 방향성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따라갔어요, 한국이. 그냥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여기 지금은 한국 여기 와 있죠. 그러니까 요 폭을 올라갔던 부분들을 얘들이 쉴때 한국이 좀 돌아가 주느냐? 이게 관건인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정확하게 기술적 분석상 반등하면서 약간 거래 죽으면서 고민되는데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때 거래가 팍 터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거죠. 거래가 아직 안 터졌습니다. 안 터졌는데 여기 저점을 돌파할 때빡 터지면서 쫙 나올지 아니면 아유 힘들어 우리 조정 받을래 그러면서 다시 점점점 거래가 내려갈지 요 기점에 딱서 있는 거죠. 여기서 분위기 타진, 그리고 또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또 미국은 휴장이죠.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지금 미국 증시 동향을 보게 되면 다음 주 휴장을 앞두고 그러니까 월요일 마틴 루터 킹 데이 휴장 앞두고 약간 시장이 좀 주춤했다. 그리고 또 기업 실적을 주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쪽에서 실적 발표한 거 먼저 잠깐 볼까요? 금융주가 항상 먼저 실적을 발표하죠. 실적 발표일 때 동향 보게 되면 먼저 JP모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익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하락. 그리고 또 시티그룹 실적보다 10% 감원하겠다. 그러니까 주가는 오르고 이게 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입니다. 네. 비용 준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특히 서비스 업종이나 금융 쪽은 마찬가지죠. 인건비가 상당수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상치를 밑도니까 주가도 하락하고 잘 나와도 하락, 못 나와도 하락. 뭐 이게 뭡니까? 게다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항공주가 난리였습니다. 델타 항공, 그리고 또 나머지 뭐 제트, 블루, 알래스카 항공, 아메리카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모두 다 9% 하락, 10% 하락 뭐 이런 식으로 폭락이 나왔습니다. 항공주 월요일 날 좀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 기업,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LCC 모 기업은 이제부터는 아마 좀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매수도 지금 당장은 못하고요. 국내 항공주는 유가 그리고 또 거기다가 환율 요거를 또 같이 봐야 되는데 호재는 있는데 여기 아직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면 당장 사는 건 아니죠. 조금 기다렸다가 흐름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직 관심은 있지만 이런 식의 미국 시장의 반응이 나온다. 그럼 주가에서도 영향을 미국에서 강한 거는 저희가 반영 안 합니다. 하락하는 거는 여지없이 반영합니다. 아주 더티 들어온 건 다 반영하고 좋은 건 전혀 반영 못하고 예 드럽습니다. 예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물가 관련된 쪽에 지표 나왔던 거 보니까 PPI는 생각보다 드디어 물가에 대해서 하락하기 시작한다. 오 이런 거 생각보다 시장이 환호할 만한 뉴스죠. But 생산자 물가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먼저 하락 CPI보다 PPI가 먼저 하락 기조로 이제 전환되기 시작한다. 그런 쪽에서 잘못하게 되면 이거를 경기 침체의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생산자 물가가 제조업체 쪽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와 이제 드디어 물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신호가 서서히 가시화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앞으로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도매 물가는 3개월 연속 하락이네요. 예, 그래서 물가 하락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쪽에서 아마 매크로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자리가 어딘지 보겠습니다. 일단 달러화입니다. 달러가 빠져야 원화가 강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들이 좀 돌아와주고 이런 쪽으로 나올 텐데 일단 지난번에 100대 깨지나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말씀드렸죠. 102대 여기서 102대에서 조금 더 하게 되면 102.5 이 정도 부분까지 일단 용인은 해주겠다. 돌파하게 되면 좀 어렵겠는데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여기인데 돌파 못합니다. 102대가 일단 저항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잘 보게 되면 위쪽으로 시도는 했는데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도했는데 못 올라가게 되면 반락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2가 일단 살짝 이탈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막 저항권의 시도 계속하다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미끄러지는 현상. 그래서 워낙 강세,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반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 요거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보니까 유로 달러가 생각보다 조금 힘을 내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바닥에서 잡고 이야 타고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게 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이제 또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아우, 예. 엄청난 변화가 나왔었죠. 기억하십니까? 예. 지난 작년 5월 달부터 강조드렸던 내용. 비트코인은 지금부터는 한번 사보셔도 되겠다라고 제 주변도 그렇고 8월에서도 한 두세 달 동안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비트코인은 혹시 코인 관심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사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딱 3만 달러 밑에서 예 그리고 한 2만 5천 달러 여기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예 지금은 한때 4만 9천까지 찍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박수는 살짝 이런 거 치지 않을게요. 아이고 그 뭐 다 예,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도 보니까 또 그런 얘기 드렸었죠. 이번에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을 받게 되면은 팟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팔고 쭉 밀립니다. 아 이것도 안 하기로 했죠. 예,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죠. 예,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예, 미리 그 좀 자산에 대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미리 들어가고 거기서 좀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나와야죠. 보니까 계좌가 코인 계좌가 상당히 불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일단 저도 다 나왔습니다. 나온 상황들이고 지금 관점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을 이쪽을 바라보는데 에이 나 코인 안 해. 뭔 코인 얘기야. 큰일 납니다. 예, 일단 동향은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무조건 와 이제 뭐 비트코인이 ETF로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앞으로 현물 ETF가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현물에 ETF를 안에 넣으려고 사기 때문에 앞으로 뭐
20억 달러, 뭐 무슨 40억 달러 막 이러면서 금액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큰 착각입니다. 그거는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성격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올라가긴 올라가도 이제 지금 이들에게는 기존에는 선물이 먼저 승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그리고 이제 현물이 들어왔습니다. 와, 이제 내가 가꾼을 장난감이 생겼네,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한테 주어진 것은 완벽한 도구, 선물 들어와 있고 현물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 완벽한 도구로 어디에 어떻게 베팅을 해서 흐름을 만들어 가냐. 솔직히 비트코인 가지고 어떤 특정 자산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이게 이걸 가지고 어떤 거에 기반돼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로 보게 되면 달러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어떤 유동성이 있을 거고요. 그럼 금리겠죠. 이런 것 가지고 같이 거울 쪽으로 약간 반대 입장 쪽으로 움직이는 자산이란 쪽으로 위험 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 뭐가 어떻게 돼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라고 딱 불어 말씀드리기는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와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이거 없습니다. 완전히 심리 게임 중에 하나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심리 게임의 위쪽에 있느냐 아래쪽에서 그냥 올라가는 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털려가느냐 이거는 잘 봐야 될. 그리고 만약에 주식에서 좀 경제 오르셨다. 내가 주식 한 10년 해보았는데 나 단타도 잘하고 이거 좀 해볼 것 같아. 한번 참전해 보시죠. 이게 심리에 완전히 이제 심리에 따라서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에 따라서 끝판왕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흐름을 갔을 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들은 현물 그렇다고 다 살까요? 아닙니다. 선물로 조절하면서 현물을 좀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과정들이 지금 보여지기 시작한다. 이런 과정들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번에 현물 ETF 승인 받으면 팔아라고 말씀을 했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는 또 살 기회가 나올 겁니다. 그거는 흐름 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 이런 큰 주축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또 하나 걱정이 그러면 새로운 장난감이 나왔다. 오호 이쪽으로 가봐서 관심이 높아지고 외국인들에 대한 또 특히 어떤 헤지펀드 그리고 또 거기서 좀 자금 굴리는 쪽들은 이쪽에 관심이 왔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신흥국 아니면은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이쪽에 대해서 혹시나 제가 드는 생각이 여기서 들어가는 자금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잠깐만 더 재밌게 운영할 게 있는데 이거는 일단 거의 자금 빼고 뺄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자금 이탈 이쪽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 호재가 아니라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는요. 왜냐면 관심이 다 글로 가 있는데 한국 주식 나도 봐. 야 좀 팔아놓고 돈 갖고 와봐. 그래서 물론 계정이나 대응 스트레이지 분배 전략이 잘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좀 주식을 치는 입장 쪽에서 이쪽에 또 막 이런 변화가 나오는데 줄여서 들어간다. 이거는 당연히 가능한 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 일단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혹시나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음 국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이제 또 금리 한번 볼까요? 예 금리 쪽에서 10년물 채권 금리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분위기로 봤었을 때 일단 정체 가다가 4%대에서 일단 아이고 조금 무거워 힘들어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변화 볼 때는 여기 요 자리죠. 예, 4.1 혹시 4%대는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크게 넘어가지 않고 지난번 고점대에서 딱 조정받고 아이고 뭐 못 갈 듯 못 갈 듯 하면서 다시 밀리는 과정 이런 거 좋습니다. 지금 3.93으로 나와 있죠. 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생각보다 기업들 실적들 좀 주춤한 거 보고 약간 반응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보기에 시장의 흐름은 경기 위축 우려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 반응이 들어갔다는 거 이것도 좀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달러까지 약세로 약간 돌아가주면 달러 위 없이 한국의 반등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일단은 4% 밑에서 내려왔던 10년물 국채금리를 볼 때 한국 시장 입장으로 신흥국 입장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쪽이고 요거는 일단 앞으로 동향이 여기서 일단 멈출 겁니다. 한 3.9대 여기에서는 3.9에서 3.85 여기서는 약간 멈칫멈칫할 겁니다. 여기 이탈돼서 다음으로 내려가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게 여기서 그러면 우와 수직 낙하해서 만약에 3.5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밑으로 내려간다. 우와 굿! 아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어느 분 아이디죠. 예. 우와 신난다라고 내려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빠르게 내려가면 또 경기 침체로 신호로 받아들일 겁니다. 초기에는 미국 시장이 흔들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그러면 10년을 그렇게 하락한다고 좋아해야 될까요? 미국 시장이 빠지는데.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에서 점진적으로 각도가 요런 각도들, 요런 각도 쪽으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갔다 천천히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서서히 하향 들어가는 거. 요거는 환호할 만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유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상품 시장 쪽에서 유가는 또 체크하는 것 중에서 이게 또 요즘 저쪽에 심상치가 않죠. 저 홍해 그리고 또 중동 지역이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이 한쪽에서는 영국과 미국이 또 이게 딱 대치돼서 결국에는 이란 중동의 맹주 이란 그리고 또 레바논 또 예멘 이런 식으로 딱 구도가 맞춰져서 지금 나오나 마나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유가는 못 올라가네요. 75달러에 못 올라가네요. 어느 분이 그러셨는데 75달러 때잘 보자고 어느 분이 야, 예. 네. 그래서 75달러 때가 이때도 못 갔고 이번에도 시도하는데 못 갑니다. 그러면 요게 결국엔 그거죠. 지정학적 리스크의 하나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고 거기다 또 이게 자극되면 물가도 움직이고 막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쪽에서 이게 더 그쪽을 봉쇄하는 것보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지역적 리스크가 커지고 대치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약간 세론보다도 오래 안갈 거야라고 하는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오래 끌어서 이란 자극하고 거기 중간에 자극해서 완전히 서방대 중동까지 들어간다. 서방대 중동까지 들어간다. 이거를 절대 누가 원하지 않냐면은 중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방이 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볼게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여기 이스라엘랑 또 팔레스타인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쪽에서 벌써 그럼 세 군데를 맞춰 놓는다고요?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 혹시나 75달러 때 넘어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막 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반대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서 일단 오래 끌지 않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선거의 해인 만큼 아니면 선거해인데 또 그냥 어물쩍 넘어가기도 그래요. 아니 자국에 선박이 납포됐는데 이거 가지고 선거니까 전쟁 무력 충돌 자제하자라는 쪽으로 나오기에는 뭐야 이거 내또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대통령인데 우리 거 들어갔다 그러면 진행시켜 하고 갈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나의 또 어떤 카리스마 또 이미지가 대통령 이미지가 확 살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은 시켰습니다. 하지만은 이맘쯤에 빨리 정리하려고 노력을 할것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가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에선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돼서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유가가 75달러 때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좀 변화 큽니다. 그러면 그거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막혔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유가까지 한번 바라봤고요. 그런 쪽에서 동향을 봤었을 때 지금 또 혹시나 그거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또 찾아보는 중국의 동향들. 중국 제조업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때 제가 꼭 꼽는 거. 상하이 철강 선물. 예. 이쪽을 봤었을 때 상하이 트위스트를 추고 있네요. 이제 태진아 선생님이 나오시네요. 트위스트 추면서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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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번 박스권 돌파했는데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 미세먼지는 이렇게 난리죠? 아우 죽겠어요. 근데 사계는 맑음으로 나오면서 우리는 이렇게 아우 예. 아무튼 근데 지금 가동률은 뭐 겨울이 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제조업이나 아직 중국에 대해서 어떤 경기 부양이 확 해서 제조업 경기가 쫙 올라가는 이쪽은 아니다. 라는 쪽이 하나의 대표적인 철강 선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그러니까 주가도 저 모양이겠죠. 그래서 요게 어떤 변화가 나와야 되고 여기까지 해서 딱 터나는지 요거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런 과정 쪽에서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관점 쪽으로 일단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가 조금 뭐가 바뀌어서 PD님이 20분 끝나고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분 잠깐 넘어갔고 저는 잠시 차 한잔 마시고 광고 내용 들으면서 다시 몇십 초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지금 확인해야 될 부분들, 이제 매크로 지표들 조금 봤고요. 결론적으로는 약간 완화된 모습들이 좀 느껴지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좀 이어지게 되면 국내 증시 쪽에서도 너무 밀린 거, 매크로 지표 변화와 함께 살짝 흐름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또 지금 요거 하나는 또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차별화, 디커플링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죠. 미국 다시 턴, 일본 와우 간파리 이러면서 올라가는 요 상황들 신났습니다. 예, 근데 뭐 일본이 왜 저렇게 강한지 하여튼간 뭐 그렇게 나오고 있고, 중국 힘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 홍콩 와 엉망이고, 한국은 중간에 딱 걸쳐서 여기로 가느냐 여기로 가느냐, 아직은 여기 가깝습니다. 중국의 위축이 그대로 또 노출이 되는 모습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미국 일본 한국 동맹인데 왜 주가는 이쪽으로 가는,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변화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몇 가지 요인들은 있긴 있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거기서 이제 매크로 지표 보신 것처럼 살짝 변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한번 보면서 잠깐 자리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요 국내 증시 관련돼서 지금 자리는 솔직히 아무것도 없고 흐름만 본다 그러면 일단 반등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반등으로 갑니다. 그럴 자리가 딱 들어왔습니다. 반등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반등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찝찝하게 보는 거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자리 쪽에서는 그냥 안 빠지고요. 반등 쫙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언제쯤까지 반등하냐면, 요 정도 자리, 그러니까 요 정도 자리. 그러면은 약한 2600은 못갈것 같고요. 2580, 70, 요 정도, 80선 요 정도쯤에서 고민을 할것 같은 모습들인데, 요게 완성이 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기분이 안 좋은 게 이겁니다. 하락할 때 거래가 무진해 버려요. 거래량, 예. 이거 기술적 분석상에서 좋은 겁니까? 네. 그렇게 되면 반등이 오히려 올라올 때는 거래가 줄고, 그러면서 이때, 그러면 누가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주된 축은 누가 주식을 확 쏟아 부은 거예요. 그리고 반등한다고 그래도 반등하게 되면 기다렸다가 또 팔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거래량을 봤을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두 번째, 수급을 봐도 일단 고민이 된다. 수급 쪽은 지금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고액이 많이 들였죠. 작년에 올라올 때도 제가 올라오면서도 좀 기분이 찝찝한 쪽으로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게 올라오는 거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약간 수급도 그렇고 미국 시장 올라오는 것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데 왠지 마음이 좀 찝찝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왔던 결과가 외국인들 선물 매수, 거기다가 프로그램 매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거 한번 공매도 딱 끝나고 금지되고 그다음부터 쭉 들어왔을 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아유 외국인들이 이상하게 선물도 많이 사주네. 지금 공매도도 못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쭉 들어옵니다. 그랬는데 반대로 딱 끝나니까, 배당 끝나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변한 게 외국인들 선물 매도, 프로그램 매도, 기관들이 집중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그거 좀, 배당 그거 좀 받았다고 거기다가 이렇게 패대기 치는 그들의 전략을 봤을 때, 아우, 뭐 이런 느낌들. 그래서 이런 변화입니다. 그러면 수급 거시기 합니다. 그런 쪽에서 수급의 변화가 확인되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외국인들이 어떤 전략을 짜야 되냐면, 선물을 적어도 매도가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시장 볼때 아침에 딱 시작하고 외국인들 선물만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갈리기 때문에요. 근데 그냥 이것저것 다 빼고 그것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똑같습니다. 외국인 선물이 그쳐야 됩니다. 여기 나올 수 있을지 하나 봐야 될것 같고, 두 번째, 요 수급에서 두 번째 중요한 변수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생각보다 많이 팔아요. 지금 뭐 소문도 있고, 연금, 국민연금이죠? 이쪽에선 뭐 운용사 교체를 한다. 그러면서 얼마를 팔고, 다음 달에 운용사 교체하면서 다음 달에 다시 자금 집행한다. 근데 올해 파는 것만큼 또안 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여기 1조 팔고, 여기다가 8천억 준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다시는 사긴 사겠는데, 2천억은 빼가는 거 아닙니까? 빼가서 다른 쪽으로 운용한다는 얘기겠죠? 어디 갈까요? 네. 제가 보기엔 운용기금의 원칙의 그 내용 보게 되면, 한국은 국내 쪽은 계속 줄이는 거고, 해외 쪽 대체 투자를 계속 늘리다 보니까 해외로 가네요. 네. 그러면, 연기금조차 외면하는 국내 시장.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죠. 네. 연기금도 움직이는 해외 시장. 저희도 해야 됩니다. 올해 들어서는 제가 작년에도 찐시어 가면서 그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주식을 글로벌하게 다변화시키면서 이제 갤럭시 S24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일본어 못해도 됩니다. 일본어 뭐 관련된 주식 내용 나온다. 해석해줘. 이러고 되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하면 될 거고요. 미국 나 영어 못해. 영어 울렁증 있어. 예, 다 번역기가 알아서 해줍니다. 이런 시기까지 왔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양한 글로벌 투자의 기회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투자 기회, 다양한 투자 자산의 기회, 비트코인 이런 것도 솔직히 저는 해보실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또 기회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단순하게 한국 시장에서 오늘 뭐 살까 장 시작했는데 와 이거 단타 쳐볼까 이거는 저희는 이제 또 과거로 물론 해야 되겠죠 하면서 주축은 한국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하게 자산을 분산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모멘텀 가지고 대응하고 머리 복잡해서 못하겠어요. 아니 머리 복잡했다가 한국 시장에서 계속 당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더 안 좋은 아이디어죠. 네, 또 다른 기회가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네, 투자 아이디어 보강하고 쭉 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글로벌 증시나 아니면 뭐 유가나 뭐 여러 가지 봤었을 때 이런 쪽이 더 괜찮을 것 같아. 해봐야죠. 근데 이왕이면 모멘텀이 강한 건 한국보다 미국입니다. 그런 추세가 맞춰 가는 건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 관련주 찾아보고 미국 쪽도 해보고 저희가 미국 관련된 영상이나 이 주축이 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한번 만들어 볼까? 예, 해 주시면 그냥 나중에 한번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연기금까지도 체크해야 됩니다. 연기금 매물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연기금은 이번 달은 계속 매도. 그랬을 때 외국인들이 선물 변화가 나오면서 좀 잡아줘야 되는 거. 이거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 쪽에서 이제 지금 또 한국도 실적입니다. 실적 시즌인데 보통 보면은 실적 시즌 때 앞에 사고를 치잖아요. 뒤에도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삼성전자, LG에너지 솔루션, LG전자. 와, LG전자는 확, 예, 아우, 네. 아, 너무 미워 죽겠어요. 이런 식으로 실적 발표하고 주가도 그 모양이고 솔직히 좀 실망스럽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그래도 만약에 하락했던 이유가 그거 있죠. 블록딜 때문에 또 추가로 더 압박을 컸고 거기다가 아직까지 저희 이번 실적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자세한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증권사에서 띡 하고 나온 거 하나. 에이 뭐 비메모리가 안 좋았을 것 같아. 모릅니다. 여기서 어떻게 내용이 될지. 비메모리가 안 좋았을지 비용을 많이 늘렸는데 비용이 들어간 거를 상기하느라고. 근데 그때 비용이 어디에 썼느냐. 혹시 뭐 HBM 쪽으로 많이 사느라 그 장비 많이 사느라고 아니면 뭘 어디를 어느 쪽을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데 아니면 뭐 파운드리 쪽에서 뭘 좀 정비하느라고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단언해서 아 이거 안 좋아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동향들 좀 1월 말까지 체크해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다. 삼성전자도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반등 자리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딱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더는 일단 안 빠질 것 같습니다. 버티는 자리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되면 올라갈 텐데 반대로 이 자리 꺼지게 되면 무섭죠. 그다음에 이때 그 11월 달 때 버텼던 이 자리가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는 좀 심각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버티고 반전 시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돌아간다. 그러면 한국 증시 돌아간다의 무게를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기술적 반등이 되더라도 반등의 무게를 둡니다. 반등의 무게를 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수급 기술적인 것보다 수급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관련된 게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을 못하고 밀린다. 수급 때문에 밀린다. 이거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자리는 괜찮지만 반등의 무게를 두지만 이것도까지 체크를 하고 변화가 나온다. 외국인 선물, 연기금 이쪽까지 된다 그러면 슥 하고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변수들 같이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올해 들어오면서 또 드린 얘기가 변동성 하지만 지수 약간 지수는 됐고요. 종목으로 주세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죠. 수담배 빨리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종목 장세 엄청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잘 대응하신 분들은 지금 1월 달 들어서 내 계좌가 올라오셨을 겁니다. 분명히 아시죠? 네. 그런데 반대로 약간 좀 제대로 대응 못했고 아예 나 종목 저렇게 빠르는 거 난 대응 못해 하셨던 분들은 많이 쳐주셨을 겁니다. 너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런 전략들이 왜 필요하냐. 이게 K증시에서 제가 누누이 있어 보니까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럴 때는 종목 장세가 빠르게 되면 특히 코스피가 이렇게 연초가 됐는데 묵직하게 나오고 이런
종목 장세가 빠르게 돌아가는 코스닥 시장의 변화가 왔을 때는 눈 딱 감고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서 그거만 베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뭐 반도체나 아니면 뭐 2차전지나 뭐 내가 보유했던 것들 여기서 뚝 잘라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와서 이걸 방어하는 효과가 나오죠. 그런 방어가 된다는 것들. 그래서 아마 오히려 이번에 대처를 더 잘했으면은 기존의 12월 말보다 잔고가 더 올라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조건이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K증시에 살아남는 조건이라고 누누이 수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다 그런 잔잔바리 매매 안에 하이고 무슨 그건 저 밑에 저 돈 없는 그런 친구들이 하는 돈이 없으니까 제가 만들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에 붙어 봐야 되는 이유들이 여기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아유 그런 거 다 못해 하지 마시고 못하는데 할 게 없다. 그래도 해서 내 계좌를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의 매매 해보셨습니까?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젖어드는 게 K증시에 대한 트레이더의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또 하나 요거는 제가 꼭 강조를 드릴게요. 지금 종목 장세다. 와, 나 이만큼 벌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랬는데 이거 수익치 좀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 못 챙기시게 되면은 오히려 와 이만큼 갔는데 다시 원자로 돌아온다. 그러면 기분만 좋다 끝납니다. 종목 장세의 특징은 종목 장세는 딱 그 하나만 생각하세요. 내 계좌를 레벨업 시키는데 레벨업 할 때 뭐가 필요하느냐. 수익 줄 때 이게 갔다가 내가 여기서 팔았습니다. 여기까지 가네. 아이고 배 아파. 그러다가 안 되겠다. 여기서 다시 사. 덜컥 했다가 고점 물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샀는데 중간 내가 여기까지만 봤어. 여기까지만 봤다고 하더라도 더 간다고 하더라도 좀 그건 그들의 몫이고 난 여기까지 봐서 수익 봤어. 이걸 가지고 수익 난 거 기뻐하셔야 되고 그걸 가지고 다음엔 또 어디가 움직일까라고 막 고민을 하면서 거기서 또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또 내가 본 만큼 먹고 이렇게 서너 번만 해서 계좌 수익을 좀 끌어올려서 수익 시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하셔야 나머지 계좌가 빠지는 걸 방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강을 시켜놓게 되면 시장이 이제 반등합니다. 방어가 된 계좌가 이제 지수와 함께 종목들이 쭉 반응한다. 이럴 때는 이쪽이 비중이 70%고 내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매매가 30%밖에 안 했으면은 계좌가 방어됐는데 70%가 움직입니다. 그럼 계좌가 뭉툭뭉툭 올라갑니다. 이때는 이런 잔잔바리 매매로 방어를 해놓고 이럴 때 올라갈 땐 뭉툭뭉툭. 요 얘기 혹시나 좀 주식 거래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아 맞아 생각이 드실 텐데 실제 매매 안 해보신 분들은 요거 느낌이 잘 안 오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계좌 될 때 쫙 올려놓고 그 다음에 조정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또 다시 좀 정리할 거 정리해놓고 현금 갖고 있다가 또 계좌 방어하는 역할도 막 해놓았다가 그리고 이것은 계좌가 그러면 지수는 또 5% 빠지는데 내 계좌는 보합으로 가 있었다. 근데 5% 빠졌다가 지수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내 계좌는 막 방어했던 게 지수에 따라서 또 뭉툭뭉툭. 이래야 돈 봅니다. 이래야 저희가 끌고 가는 매매가 좋게 됩니다. 이런 얘기 실전에 도움되는 얘기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거 해야 계속 브레인스토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섹터 관련된 쪽에서는 이번 주에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하드웨어는 일단은 좀 그렇고 뭐 많이 올랐고 그런 쪽에서 소프트웨어 얘기를 무지 많이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대한민국이 갈 길은 소프트웨어에서 뭔가 변화가 나온다. 소프트웨어의 핵심이 뭡니까? 네카오. 예, 그중에서 저한테 얘기했을 때는 많은 99%의 분들이 네이버 얘기하셨지만 저는 카카오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많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월봉 보게 되면 많이 빠졌다가 돌아오는 상황을 보게 되면 네이버보다 더 많이 빠져서 카카오가 올라오는 이런 구조. 그게 금리 인하가 됐었을 때 기대하는 또 하나의 효과다 하게 되면 이게 맞고요. 그러다가 아예 끝판왕 쪽으로 카카오보다 카카오는 좀 묵직하다 보니까 카카오페이 이거 지금 이제 막 또 유통업계가 전자결제 쪽과 함께 변화가 되고 있는 시기에 이런 거 더 낫겠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 임 대표님도 사셨더라고요. 글쎄 와 뭐 말씀드릴 때 그 전에 미리 딱 사시고 나도 갖고 멋지십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런 쪽은 계속 추세가 되는데 카카오가 또 하나 강점이 뭐냐면 두나무 지분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또 성과를 내고 있다. 기대감이 높다. 그러면은 네이버는 지금 뭐 AI 쪽이나 아니면 또 웹툰 이런 쪽에서 막 또 기대감이 높은데 카카오는 당장 가상화폐 쪽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더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같죠. 신규 매수는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다시 어떤 지금은 약간 줄였다가 다시 한번 추세 맞출 때 또 대응해 볼 쪽이 아닌가. 역시 소프트웨어 관련 쪽에 끝판왕이다 보니까 플랫폼도 그쪽이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한번 터나게 되면 파장력이 엄청 강합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과를 냈을 때 하드웨어 쪽은 움직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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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는 부업 바꾼 빡 이렇게 갑니다. 각도가 다릅니다. 왜 이럴까요? 당연히 ROE와 어떤 비용과 그리고 또 투자에서 나오는 효과가 봤을 때 좀 다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큰 거죠. 그러면 짧고 강하고 빠른 걸 노린다. 소프트웨어를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 부담을 안고 대응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저희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전략들이 플랫폼도 있겠고 말씀드렸던 뭐 게임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또 뭐 있을까요? 또 이런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 안쪽에 있는 것들 보안도 마찬가지고 전 조정 받더라고요. 근데 그런 때 또 한번 계속 내 투자 아이디어 맞나 보시면서 흐름들 맞춰가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도 계속 대응을 해볼 준비를 하셔야 되고 역시 AI 시대에 하드웨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한지를 꼭 아시고 그에 따른 종목들 흐름들도 분석해 보시고 거기서 이제 막 스토어가 생겼습니다. AI 스토어가 GPT 스토어가 생겼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거기서 뭐가 출시돼서 킬러 앱. 그러니까 저희가 와 이거 안 쓰면 안 돼라고 하는 것들. 근데 이거는 지금 주춤하다가 또 언제 움직이느냐? 갤럭시 S24가 딱 탄생이 돼서 와 이런 폰이구나. 그럼 거기 들어가는 또 앱들이 앱이 뭡니까? 소프트웨어겠죠. 이것들이 또 막 탄생하면서 AI가 결부되는 이런 앱들이 있대. 그때 또 종목들이 또 해당되는 것들 폭발을 준비하겠죠. 이렇게 보게 되면 또 하나 변화가 나올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게임 쪽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지금 다시 가상화폐 쪽이 좋게 되면 P2E 쪽이나 이거는 위메이드도 당장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하지 마시라. 왜냐면 제 입장으로는 비트코인이 이제 좀 조정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당장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자리 보는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또 XR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적합한 XR 게임들 끼고 뭔가 액션을 하면서 게임을 한다. 요거 게임즈도 앞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아마 XR에 적응한 게임들이 나와서 성과를 본다. 이런 거 만만치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항공 여행 쪽은 솔직히 지금 강조드리는 게 종목은 선정을 하시되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이나 아니면 유가나 이 흐름들이 확인이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행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항공 쪽은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자리 맞춰서 대응할 자리는 보겠다.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사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다시 올라갔던 거 조정을 이렇게 쭉 받고 어떤 변화가 나왔을 때 대응하겠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화장품주 플러스 여기 빠졌는데 전력기기. 이거는 여전히 올해도 시장의 주도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원래 작년에 강했던 테마, 올해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작년에 강했던 테마가 그 수직으로 이렇게 상승해서 막 수익률을 크게 완료했다. 그럼 모르겠는데 은근하게 꾸준히 올라온 거는 연장이 됩니다. 제가 느끼긴 그래요. 그래서 시장에서 뭐 어떤 투자 아이디어 불어서 갑자기 뭐 저점에서 뭐 한 300%, 400% 올랐다.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올라서 6개월 만에 큰 폭의 수익이 났다. 이런 거는 올해 못 갑니다. 아무리 업황 좋다고 해도 주가가 못 가더라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갔다 왔다 하면서 추세는 이렇게 맞아지는데 상승 각도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들도 그렇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많이 움직였던 것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 관련주. 네, 이거는 저는 일단 이것도 올라오면 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도라고 말씀드렸고 뭐 하나 투자증권 이런 거 막 올라오는데 저는 그래도 상가 들어가도 예, 비중 줄이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줄이고 다시 봐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건 다시 타이밍을 맞춰야 되겠죠. 여전히 이쪽에 관심은 뜨거울 겁니다. 하지만 가격을 저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하게 되면 주식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보시고 요거 예 아이고 예 웹툰 관련주 한번 딱 치고 빡 갔죠. 나 혼자만 랩업 나 혼랩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DNC 미디어 저 자리까지 와 있고 이게 시작일지 아니면 끝일지 요거는 일단 지금 반영되는 그 애니메이션의 인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거긴 하겠지만은 일단 터냈기 때문에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 인기 좋다 그러면 다음에 상반기 중에 넷마블에서 나오는 게임이 하나 또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애니메이션, 게임 이런 식으로 딱딱 갔다. 와, 이게 무슨 느낌입니까? IP가 확장해가는 대표적인 본보기. 이런 거
또 핫하죠. 그럼 웹툰 관련주 또 거기다가 계속 네이버 웹툰이 이제 나스닥 상장 뭐 이러면서 시총 5조 뭐 이러면서 또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웹툰 관련주에 대해서는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릴 때 왜 안 사시고 지금 사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시면 안 되고 조정 나오거나 아니면 변화가 웹툰 관련주가 몇 개 있죠? 이런 것들도 아이디가 확장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추경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자리를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가 돌아가겠느냐? 이거 이제 중요하겠죠? 이거는 다 보여드리면 안 돼. 예, 다음 주 월요일 네, 장 시작 전에서 또 아침에 매일 나오는데 거기서 해야지. 지금은 정리 그리고 또 이런 거 또 투자할 때 큰 것들 챙기는 거 그게 찐시왕. 예, 다음 주 월요일 또 될 만한 종목 섹터에서 이것저것 찾아서 같이 또 아이디어를 짜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아 이건 옛날 멘트구나. 예, 유튜브 채널 고정. 예, 7시에 깨시면서 아니면 못 보셔도 아침에 일어나셔 가지고 아유 못 봤네 그러면은 좀 뒤에 달리기 약간 1.5배 속 이렇게 하셔서 보셔서 가시면은 낫지 않을까. 잠도 깨실 거 겸. 네, 그래서 그때 또 더 많은 투자 아이디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한 주 동안 또 1월 동안 지금 중반 되는데 계속 밀려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변화가 되는 것 좀 느껴보시는데 그렇다고 해서요 아직 체크할 게 몇 개 있겠죠. 수급되고 체크하고 만약에 반발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변화 대응하시면서 조금 더 좀 1월 중반 때 이후는 변화된 모습으로 가시면서 화이팅 하시길 기원하고요. 요즘 보니까 와 감기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약간 또 목이 썩 좋은 워낙 목소리도 안 좋고 발음도 안 좋고 예 생긴 것도 빡고 생긴 것도 이렇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시려고 그리고 또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시려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한 김 대표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 진시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네. 이왕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것도 같죠. 그래서 네.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주면은 승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만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곤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드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에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에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 적어도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몇 명 중은 내 원금의 한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만 올라간다 보면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 다음에는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